store, please. Thank you. Yep. You too.빨대를 되게 짧은 걸 줬네. 안녕하세요. MD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마실 비디오를 찍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LA 쪽으로 또 이제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당분간 지내다가 다시 오거나 할 것 같은데 이 길이 너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길을 한번 이렇게 레코드를 해놓으면 나중에 머리가 복잡할 때 한 번씩 들어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오늘 마실 그 레코드를 하나 찍습니다. 이게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오늘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햇볕이 내리쬐면 덥거든. 걷기가.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 사실 날씨가 저는 이게 오전 10시인지 오후 2시인지 오후 4시인지 모르는 약간 구름이한 날을 좋아합니다. 이런 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적하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마실을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뭐 클럽하우스나 같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분들에게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특별히 비전공자 분들은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정말 네가 얘기하는 것들이 올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그냥 드려보면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라고 이야기하겠다. 이제는 할머니 세대들 때는 사실 뭐 주판만 잘해도 은행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그 후로는 뭐 영어 같은 것들을 잘하게 되면 직장을 얻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대한민국이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라든지 여러 수준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중에 한 10년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분들도 비즈니스 하자. 비즈니스보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할 게 좀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NJ 채널 제 비디오의 생태계를 좀 만들고 하는 뭐 그런 작업 들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가 왔었나? 의자가 지저분하네요.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 살짝 걸터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나마 좀 깨끗하다. 네. 그 이제 뭐랄까 아이고 제가 이제 10년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0년도 초반, 중반, 2010년도 초반, 중반, 202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10년 정도 지나면 코딩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세대들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20살에 넘어서 이제 산업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 조카들도 보고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쨌든 코딩을 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그 한문을 모르면 한문을 모르면 이 글을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글이 한문 반 한문 반 한글 반 약간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고 사회에 오니까 이제 다 영어로 이제 책이 영어를 한국어로 쓴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요즘은 다 그런 거 배우잖아요. 영어나 뭐 다른 언어들을 배워서 그런 인재들이 인더스트리에 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인더스트리가 도약을 하게 되고. 사실 지금 디자이너 분들이 아 디자인 하기도 힘든데 뭐 코딩을 하고 작업을 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겠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주판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평생을 먹고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있고 산업의 흐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지금 30대쯤 되시는 분들은 30대가 전단이 좀 이상하긴 한데 30대 분들은 컴퓨터가 익숙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키보드를 입에 물고 나왔고 요즘 아이들은 터치 그 텔레비전 보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애기들 보면은 텔레비전은 앞에 가가지고 터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애기들이. 네. 저희 때는 돌렸고 뭐 리모컨 썼고 이랬다 친다 요즘 터치를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애들이 인더스트리에 온다. 그게 한 10년 뒤쯤 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뒤쯤이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코딩을 하거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우리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코딩도 사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디자인을 하던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드린 것 중 여러 소개 방식들이 사실 있죠. 아무래도 배경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보면은 뭐 요즘은 뭐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또 뭐가 있어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파이낸스 뭐 되게 많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뭔가라기보다도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활용하던 코딩을 짜서 좀 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던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는 지네릭한 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 요즘이야 스페셜리스트지만 앞으로 10년 뒤 코딩이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게 되죠. 당연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캐드, 레빗 뭐 이런 거 해주는 외주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도 다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취직 자체를 못 하잖아요. 네.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타서 여기 파도 있는데 파도. 이 파도가 올 때 이 나를 덮치는 쓰나미로 올 것인가 아니면 이걸 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후배님들한테 사다리 타기가 빡시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사다리들 타고 올라가지 말고 내가 사다리 만들어서 타고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흔드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친구를 한 명 또 만나고 왔는데 그 후배랑 같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뭐 6개월 만에 한 번, 뭐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만났을 때도
결과론적으로는 안 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가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는 봤지만 나한테 결국에는 여전히 방법만 지금 몇 개월째, 몇 년째 물어보고 있다. 사실 이거를 보시면서 그냥 오늘 밤도 그래. 그냥 오늘 자기 전에 바로 그냥 예, 파이썬 열고 뭐 C# 열고 제가 만들어놓은 샌드박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으니까 제 거 말고도 좋은 강의자 더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냥 하세요. 그냥 오늘부터. 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다들 계획만 너무 많아. 근데 행동이 없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퐁당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 공부해야지. 6개월 동안, 1년, 2년 동안 계속 방법만 물어보다가는 시간이 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실은 커피를 이렇게 타고 이 길로 걸어오거든요. 너무 좋아. 이 길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저기 미드타운도 보이네요. 저기 어디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햇빛도 없고 바람도 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 뒤도 쭉 이 앞에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요 빌딩 옆쪽을 이렇게 돌긴 도는데 제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오늘 안 돌고 바로 이리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뉴저지에서 바라보는 뉴욕 맨하튼 마실 저랑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약간 부재로서 10년 뒤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요약하면 저희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저희 전 D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저보다 젊으신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툭툭툭 끊어보면 분명히 어떤 교육과 그들이 익숙한 도구들과 환경들 그런 걸로 인더스트리가 많이 바뀌어 왔어요. 예. 체벌이 없어질 때도 그랬고 뭐 90년생들이 와가지고 회식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랬고 또 도구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한 직인 아니겠습니까? 거의 90년대 후반 때부터 CAD 시스템을 쓰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쓰면서 코딩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 강줄기의 흐름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몇 번의 도약들이 있었고 한 10년 뒤에 도약 10년이라고 딱 칼로 두부를 제가 아직 잠이 들겠습니다. 칼로 두부를 자르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코딩에 익숙한 제너레이션들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그냥 우리 수학이나 영어 배우듯이 물론 다 잘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익숙한 제너레이션들이 산업에 들어오는 시기가 그때쯤 된다. 네.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 소프트웨어는 더 좋아졌을 거고 언어들도 더 많이 편해졌을 거고 또 저 같은 이제 프로페션들이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에듀케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꾸준히 그 공급을 하면 10년 뒤에는 이제 그런 인재들이 쏟아지는데 그 임팩트가 사실 엄청 크죠. 왜냐면 컴퓨팅이라는 그 파워를 쓸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한 사람이 하나의 능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계산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실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름 엄청 덥다고 합니다, 한국.
그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에어컨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걷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